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죠. 만들고 싶은 세상. 사실은 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부당함이 없는 그런 세상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그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세상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술도 발전하고 자본과 노동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뭐 교육 수준도 높고 기술도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발전했는데 생산력은 확 늘어났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팍팍해질까? 그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고 특히 동물 중에서도 욕망의 존재라서 사자는 길가에 아무리 토끼나 모기가 널브러져 있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묘해가지고 쌓아놓기 위해서 잡죠. 재미로 잡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혹시 다른 사람이 다 잡지 않을까 해서 미리 서로 막 잡기 경쟁을 하다 결국은 생태계를 망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라서 욕망의 존재라서 통제하고 절제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그런 함정이 세상에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평범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더 나은 삶, 함정이 세상을 원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게 참 막연하잖아요. 혹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